갈까요?
횡포한 강정의 무리를 몰아내야 한다. 우리 모두 일어서자! 일어서자! 막아라, 저새끼! 시행하고 선전포원 없이 군대를 끌고 도성에 들어와 한밤중에 왕궁을 습격하니 초야의 백성들은 분함을 참지 못하여 의로운 무리들이 수로 모여서 일본과 싸우게 된 것이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일본 정책에 찬동한다면 목숨을 살려주려니와 높은 벼슬까지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나의 적이요, 나는 너의 적이다. 내가 너희를 척대고 나라를 바로잡으려다 오히려 너희 손에 잡혔으니 너희는 나를 죽일 뿐이지 다른 말은 묻지 말라. 마지막으로 할 말은 없는가? 다른 말은 없다. 나를 죽을 텐데 종로네 그리에서 난 목을 베어 오가는 사람들에게 내 피를 뿌려주는 것이 옳거늘. 어찌 금큼한 증불 속에서 아면이 죽이느냐.
당신 국토가 될 수니 철천지 아니다. 고향에도 못 가고 멀리 타향이국에서 동의를 내를 기다리다 죽은 원들도 달랬겸 온 세상 우리 동포의 힘을 모으는 동일국이라 바라주어. 아
천지신명과 분단 원원들, 국토분단과 민족분열의 고통을 당하시다 억울한 죄명을 못 벗은 채 또 살아서 고향 땅 혈육들을 번갈아보시고 돌아가신 후 고공을 떠들며 울부짖고 계시는 분단 원원들께 승가 구하나이다. 천지신명이시여, 분단 원원들이시여, 고이시여, 통일의 날이 멀지 않았으니 고이시여, 오늘의 모든 고통이 분단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온 민족이 깨닫기 시작하였사오니 고이시옵소서. 통일을 막연한 꿈이나 소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구체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각계 각층이 각성하여 싸우고 있사오니 고이시옵소서. 분단의 원인이 무엇이었고 원흉이 누구였던가를 깨닫기 시작하였사오니 고이시옵소서. 통일은 평화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사오니 고이시옵소서. 박해를 무릅쓰고 스스로의 혈육을 찾아 성향을 거론하는 등 분단 세력들의 악랄한 탄압만하게도 불하지 않고 통일운동은 점점 더 거세게 타오르고 있으니 고이시옵소서. 강간, 윤간을 당하고 치떨리는 성적 모독을 벌하면서도 불하지 않고 민족해방과 민주정치 그리고 민족통일의 사명감을 부둥켜 안고 줄기차게 싸우고 있는 민족의 딸들이 줄지어 나오고 있사오니 천지신명들과 분단 원원들은 저희 후손들을 믿으시고 보이시죠. 천지신명이시여, 분단 원원들이시여, 간절히 기원합니다. 통일운동을 하는 부모들에게는 더욱더 보태시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고 아직도 분단 세력들에 의해 세뇌되어 제 빗줄을 미워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동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생가지가 짓기는 아픔을, 혈육이 생이별한 아픔을 모르는지 두고 온 고향 삼촌과 부모 찾아 마냥 그리워 긴긴 40년을 흘려온 부모를 이해 못하는지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을 반대에 불난하거나 위험한 사람으로 분주하여 따돌렸던 동포들, 그리고 그런 동포들 중에서 미국의 북한 여행 자유화가 이루어진 지 8년이 다 지난 지금에서야 시민권자 운을 하면서 그것도 조국에서 휴전선을 넘어 이산 가족이 상업 방문하고 예술단의 교환 공연이 이루어지자 언제 반대 대응하였었냐는 듯이 이산 가족 고향 방문을 찬성 권장하는 동포들을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모진 박해와 악랄한 비방 증상을 무릅쓰고 민족적 양심 하나만을 가지고 통일 운동하시는 분들을 분단 세력들이 하는 짓과 똑같이 빨갱이나 간첩으로 몰아세우는 못된 목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 사심을 가지고 조국과 민족을 상품으로 하고 민주와 통일을 간판으로 하여 장사하는 민주운동가들이나 통일운동가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민족이 핵무기를 피해를 입은 2대 민족 중에 하나인데도 즉 죄 없이 끌려갔거나 살피 찾아갔다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자폭탄마저 5만 명이나 죽고 5만 명이나 다친 것이 이제 겨우 40년밖에 안 되었는데도 조국 산하에 1,000개에 가까운 미제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고 미군 4만 명이 국군 통수공까지 장악한 채 주둔하고 있는 현실을 남의 일처럼 여기고 있는 국민들을 깨워 주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1의 분단 범죄국인 미국을, 게다가 8.15 이후에 역대 독재 정권들의 부정국인 미국을 천사의 나라, 은인의 나라로 착각하고 미국의 대한정책에 탄동하고 있는 동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자기 뿌리를 잇고 민족적인 것들은 깡그리 잊었거나 내팽개쳐버리고 다국적형 인간이 되어버린 동포들, 그리고 불과 40여 년 전에 우리 그를 빼앗기고 제 성과 이름마저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력하겠던 역사적 지역을 모르는지 잊었는지, 또 같은 해외 동포인 제 동포들 중에는 지금 현재도 차별과 박해를 다르게 받으며 일본식 이름을 거부하고 용감하게 우리식 이름을 쓰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지, 알면서도 그러는지, 성과 이름에 따른 아무런 강요나 박해나 차별이 없는 이곳 미국에서 버젓이, 그것도 심지어 우리 동포 사회에서마저 미국식 이름을 쓰고 있는 동포들, 그리고 자녀들에게 우리말 우리글을 일부러 가르치지 않았거나 제때 가르치지 않았던 것이나 제때 배우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지 않고 있는 동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비난이다, 비난이다. 조상의 얼과 민족의 권위 서린 문화재를 몰래 빼내온 동포들, 조국 민중들의 피땀이 흠뻑 젖은 외화를 몰래 빼내와서 흥청망청 쓰고 사는 동포들이나 넋 빠진 유학생들, 그리고 조국과 밀무역하는 동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동포들의 눈과 귀를 우롱하는 엉터리 어여 언론인들, 그리고 동포들을 잠자는 밥으로 만드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일부 사이비 종교인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조국의 독재 정권과 영사관에 알랑거리고 감투 싸움에 정신이 없으며 동포 사회를 위하는 척하면서 백인 사회의 이름 내밀기 위한 계단으로 이용해 먹는 자칭 한인 사회 지도자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말리 이역당에 와서까지 동포들, 특히 불법 체류 동포들의 노동력을 착취해 먹는 일부 못된 동포 상공인들에게 독한 내지를 하여 주시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미국 내 다른 소수민족들을 무시하거나 경계하여 담을 쌓고 교류, 연대하지 않는 동포들, 그 중에서도 특히 세계사적 날벼락을 맞아 이 땅의 노예로 끌려와 드넓은 미국 땅에 피눈물을 흘리는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도 민권운동을 끊임없이 오늘의 소수민족 이민들에게 거대한 민권 군사를 성숙시켜준 흑인 형제들에게 감사하겠군요. 사회 정치적 차별 때문에 절망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현실에 대해 의구를 느끼기는 커녕 그들의 투쟁 성실을 배워서 그들과 함께 손잡고 소수민족의 권익 향상을 위해 싸우기는 커녕 감동이, 감상, 감시, 연탄 등으로 부르며 백인들보다 더 심하게 차별하고 냉대하는 동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천지신명이시여, 분단 어른들이시여, 후보 살펴 주시옵소서. 고난의 분단 조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따스한 부모님 수라에서 자라지 못하고 이연관 미국에 입양되어 그리운 산, 고국 산천, 정든 이웃, 정든 친구들을 생각하며 눈물 짓고 있는 이방 청소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고난의 분단 조국에 태어났기에 살아가기 위해 주한미군과 결혼하여 낯선 땅에 와 생봉어리가 되어 살다가 가장 바탕으로 흘러대어 할지 못할지 다 하고 계시는 일부 국제 결혼하는 동포 여성들의 흠심과 눈물을 없애주시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노후 보장이 안 된 조국을 돕기에 선영이 있는 고향 산천 떠나와줘서 말도 글도 안 통하는 사회에서 고독하고 답답한 생활을 하고 계시는 일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일제하에서 먹고 살기 위해 무작정 해외로 빠져나왔던 선배님들처럼 이곳 미국 땅에서 불법 체류자가 되어 차별과 착취를 당하며 불안과 근심 속에서 과중한 노동을 하고 계시는 동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비난이다, 비난이다. 가진 것은 노동력뿐이라서 하루라도 빨리 경제적 안정을 찾기 위해 잠한 번 제 시간에 제대로 못 주무시고 하루에 10시간씩 노동을 하시는 다수의 선량한 동포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피곤을 씻어 주시옵소서. 또한 일에 쫓기는 나머지 귀여운 자식들을 돌볼 겨를을 못 가진 것 때문에 한숨 짓는 부모님들과 부모님들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함께 할 시간을 못 가져 쓸쓸히 놀고 있는 처녀들 모두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비난이다, 비난이다. 문화적 갈등과 가정 문제 등으로 삐뚤어져 가출 후 길거리를 헤매거나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동포 청소년들, 그리고 같은 이유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 동포들이 하루속히 밝게 웃으며 가정과 동포 사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허, 이 모든 슬픔과 아픔들이 국토의 분단과 민족의 분열에서 비롯된 것이니 천지신령이시여, 분단 원원들이시여, 고난 속의 조국 동포들과 슬픔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시는 재계의 동포들이 힘을 모을 때만이 민족의 통일이 이루어지고 또 통일이 이루어져야 조국의 고난과 미주 동포 사회의 모든 슬픔과 아픔들이 사라지리라 확신하고 다시 한번 간절히 비옵나이다. 우리 민족이 하루속히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루속히 조국 동포들과 해외 동포들의 힘을 모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지신령이시여, 분단원원들이시여, 고이 쉬시옵소서. 통일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해내외 동포들.
있어서 아싸! 강대국의 세력 균형상 끝나지 않을 것이고 서로 손해의 문이다. 우리 사람 근대화 이전에서 이런 치욕당하지만 이거 조선은 우리 영양권 하나 있어야 한다. 원래 이 미국은 극동에서의 러시아의 팽창 매우 매우 불쾌함. 원래 이 차도는 일본의 근대화를 보았으므로 안보나 매우 매우 밀접한 관계. 아주 공정한 자리로 허락했습니다. 조선 국내 안정질서가 매우 문란하게 될 우려는 있으므로 각국 거류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군대 파견도 불가피하옵니다. 그러면 서로 충돌할 위험이라 있으니 양쪽에 군대의 주둔지를 딱 잡읍시다. 어떤 방법으로 자르는가? 우리 중국 압록강과 도망강을 두고 광대한 국경을 조선과 저선과 합산한다. 잠깐 빠지시오. 중국은 우리 러시아도 그렇다스키. 조선이 너 38도선을 기점으로 남, 북으로 나눕시다. 대륙과 해양 세력의 분쟁 예방을 위하여 양쪽 군대 사이에 비무장지대를 설치노 하면 기차 안전할 것이옵니다. Oh.
있어 말인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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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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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해방된 땅에서 나왔으니 해방이라고 지어야지. 당연하지. 이제 이놈을 무엇을 시킬까? 이제 우리 다툼에 다시 일을 갈파야지. 어라! 아싸 영감, 아들아 낳은 것을 일만 시키려고? 맞다 그래. 남면 종사대지도 필요했으니 그도 좀 가르칩시다. 그럼! 우리 가르쳐야지. 해방이 제 이름 석자는 쓸 줄 알아야 될 게 아니오. 기역, 니은, 지긋, 니은, 기역, 바로, 니은, 자로, 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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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래, 살래, 가해연, 니은, 목에 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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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층의 인사들이 나와 계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환영으로 박수를 해주십시오. 아, 네. 여기 일찍이 공유하는 호진우 지진의 전형인 해박한 박사님을 잠깐 모시겠습니다. 아, 박사님은 미국의 헬렐레 대학에 유학하여 물리죠. 하버드 아니죠. 헬렐레 대학에 유학하여 후진국 정치학을 전공하시고 한국의 최초로 PhD를 획득하신 바 있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아, 지저드라 선생의 기구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본인이 미국에 있을 적에 네. 지 선생과는 워싱턴에서 네. 여러 번 미국 지도자들과 만났죠. 네. 미국 위대한 나라 옵시다. 더욱이 지 선생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를 보내준 미국에 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는 대단히 감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네, 지금 소감을 묻고 있습니다. 아, 요점이 뭡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요점, 요점. 세계는 하나다. 그리고 한국 네. 나라 이름만 다를 뿐. 한 지방의 식구나 마찬가지죠. 정답 아우처럼요. 네. 우리는 모두 위대한 미국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네. 물러가라! 아, 역시 저희는 해방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인사 말씀을 나누시고 주위에서 믿으라. 그럼 영향 믿으라. 아! 아이고! 여기 자본에 찬란한 금자탑을 쌓아올린 내 방금의 정수이신 동불에사께서 나와 계시는군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네. 네, 지도자 선생의 기부에 대해서 한 말씀. 네. 네.
넘으면 지켜준다. 이거야. 따라서 이번 지도자 선생의 임금은 국민의 소득을 높여주고 그 소득은 바로 본인의 소득임을 이 자리에서 밝히고 싶어요. 아, 예. 네, 시에 말씀인지 몰라도 돈벌어 여사의 소득이라니. 아니, 그걸 몰라요, 여태까지. 죄송합니다. 기업은 국력이요. 또한 훌륭한 지도자를 만드는 분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요. 지도자 선생의 정력도 강화되는 것이지요. 오, 오늘 많이 받았으니 성령이 충만한 자리가 되겠으니 성스러운 축복이에요. 네, 정경의 거울이신 버터미더 목사님이군요. 지도자 선생의 귀국을 앞두고 국민 여러분 머리 위에 미국의 은혜가 소장의 주담 수단에 역사하시기를 기원하옵니다. 하늘의 하늘이야. 오늘 해야겠다. 아, 네. 못믿어 목사님의 5만 버튼짜리 장품을 맞으시려 합니다. 아, 그러면은 고방 주변에 경계를 맡아보고 계신 무지한 장군님께 잠깐 마이크를 옮겨오겠습니다. 물러나! 전장님, 저 남동 김이는 안 보입니까? 예, 과거에 일부 멀지각한 민주인사나 불자란 학생들이 있었으나 그들은 급히 소수에 지나지 않고 지금은 전혀 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난동에도 본인은 투철하고 결단성 있는 행동으로 즉각 대처할 것이며 까불면 그 대가를 치러주길 생각했습니다. 지금 그걸 부대가 없네. 울지 않네. 그런데 저 짐승은 무엇입니까? 네, 그건요. 그건 바로 식용토끼입니다. 네. 영양이 매우 풍부해 보이겠는데요? 네. 저걸 회를 쳐서 날로 잡으시면 아주 건강해져요. 회를 쳐서 날로 먹는다? 네. 미국에서는 그렇게 먹지는 않습니다. 정력제죠, 정력제. 네, 이쪽은 열발발 드리는 많군요. 네. 귀엽게 드리는데요. 저쪽은 잘 익은 것 같은데.
이쪽은 어쩐지 비리비리하고 누르팅팅한 것이 병드는 것 같습니다. 가가 부장, 조선! 지금 당장 저 눈밖에 남지 않은 병든 급수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남까지 갈 수 있다시오. 알겠습니다. 가가 내비는 아동. 아동 시설이 아니오. 오, 애들. 그런데 이 애들이 몇 살이 맞습니까? 그럼 몇 살이냐? 저 아이는 몇 살이냐? 몇 살이라 말하지 마. 우리 신사입니다. 망하는 놈의 자식! 수박하니까. 어우, 이게 무슨 일이야. 저 아이들이 또 오늘 걸고 아이고. 아까 죄송합니다. 아직 보모의 머리. 보모의 머리 목욕 좀 해라, 목욕 좀 해. 보모 영원히 죽을지 않답니다. 네, 예, 덤벌을 시켰어. 파타임으로 벌써 신청하고. 아니, 불태우라 한다 했잖아요. 저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저기 있네. 저기. 네. 다들 싹 나오시오. 자! 국민 여러분. 흔들리는 답답하고 농지 몽신은 답답하고 흩어지면 시원합니다. 아, 몽신은 먹기 좋고 흩어지면 먹기 나쁩니다. 진짜 그러셨어야지. 국민 여러분, 시위를 맙시다. 시위. 개인의 시위시위는 가정의 시위시위요. 이는 국가의 시위시위요. 세계의 시위시위요. 우주의 시비시비시비시비. 여러분, 나는 고독을 너무나 그리워왔습니다. 내 말을 잘 들으면 애국자요. 내 말을 거역하면 매국노가 될 것입니다. 아, 이놈 문자 법도 있구나.
헌데, 왜 나를 불렀는 거? 아, 유식한 문자로 반 봉건, 반 외세라는 말도 못 들었어. 아, 나라 속에 병이 꽉 빠졌으니 그거부터 샥 뽑아내야지. 생리부터 온통동을 내버려서 한번 시작해봅시다. 아주 이놈이 인사불성일세. 나 좌우지간 다시 시작한다니. 어서 돌아오세요. 붕어를 올려라.
나는 누구냐? 명문 가문의 종손이지. 꽤째째 허리 추한 것이 나이 때나 처먹었겠구나. 500년 동안 잘 또 처먹었지. 오라, 이놈이 바로 백성의 빗발을 먹고 살던 양반이라는 짐승이었다. 또 한 번 잘 걸렸다. 시키는 대로 할까? 시키면
주면 주는 대로 처먹을까? 주면 주는 대로 처먹을까? 지금부터 각자 조국 근대화 작업에 나선다. 성포 여러분, 문화예술은 무엇보다 인간적인 것과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주는 인간주의의 그 바탕을 보여야 합니다. 부정한 정치체제와 이념의 도구로 전락하거나 인간 사고 안에 불신과 대립을 조장하고 폭력과 파괴를 옹호하는 것은 아무리 문화예술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자기 부정의 사입이 문화예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맥박토라도 아닌가요? 참견하십시오. 최많은 동포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을 받아 전달해 갑시.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어지신 것이니 마땅히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 나오 여러분 지금 기도하십시. 무지한 창궐을 위하여 기도하십시. 예, 불평불만 민도가 아름다운 부진께서 인간에 관한 정치 사회적 현상 불평의 대안이 무엇입니까? 대안이 미우치기 없어. 외채를 무진장으로 끌어들이면 자본을 투자한 나라에서 우리를 지켜주게 됩니다. 아, 통일은 무엇하랍니까? 다 머리두고 입혀줄 텐데. 그 입만 나누고 하사느라. 머리는 지금까지 부호에만 그치고 애매모호 우물딱 주물딱 하는 여러분의 행동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민간 정치가 고리타분한 국가관도 더 이상 좌시할 수가 없다. 이제부터 동서는 본인이 맡겠다. 제군은 나를 따르라.
Thank you.
같아요. 막 본인의 지하에 있습니다. 오, 그래. 야. 이리 가까이 오세요.
정말 말이지. 심했지만은. 또 시작이야. 얘들아, 언어 붙여봐라. 원플레이. 얌마 우리 말로 해. 하나, 둘, 셋. 너희 감방장님 애청을 내려가여라. 야, 시참아. 얼른 가져와라. 애청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 야, 임마, 쟤나 이거 재판도 안 받았잖아. 네가 빨리 해. 그런가? 아이고, 이거 움직이지 못해. 자, 구름에 북지로 그 담가서 떠라고. 감기나 없는
맨날 똑같습니다. 저 오늘은 좀 철렁한데 아껴 먹어야지. 왕건 있잖아. 내 이름 써 있어. 내놔. 또요 이거. 너 말랑 내놔. 어? 왜 그래? 새끼. 갈라 사기. 너? 또 그럴 수 있냐? 응? 야. 걔는 빨리 나. 여기는 재판정이야.
반장사님, 반장님. 본 검사는 그놈의 민주주의라는 정치의 분명의 계안이 누군지부터 따져보고 나서 본 재판을 속죄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야, 피고. 민중의 정체가 무엇인지 밝혀라. 저를 포함한 바로 여러분들의 민중입니다. 어머나, 사람 같네. 농담도 잘하시오. 여러분, 강도 판사님께서는 처음에 한자촌이 철거당하는 일을 당하시고 시청 직원을 구타하여 첫 번째 폭력 전과장을 해주셨으며 사기 변호사님께서는 보호구지책을 위하여 스님의 법복을 입고 지하대에서 목을 하시다가 첫 번째 사기 전과자가 되셨으며 물총 검사님께서는 댄스 부인의 유혹에 걸려서 밝히긴 한데 복분이야.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별 죄도 없이 이렇게 갇혀서 얻어맞고 굶주리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고 있지만 원래 이제는 사회에 있습니다. 사회가 정돈되고 따뜻하다면 감옥 안은 텅 비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고통받는 민중입니다. 맞긴 맞아. 우리도 옛날에는 순진한 백성이었으니까. 재판장네. 아, 그래도 우리 당의 전통에 따라서 구형과 선고는 해야죠. 평론과 최어진술도 해야죠. 구형해라. 한민주는 이신전심적 반국가의식6%제 유언미어 살포미 반우방이간직적 백신에포사사포진에 그 행동죄를 지었으므로 사형 시커. 이거는 본 법정 재판부 모두의 정체가 민중이라고 밝혀주었으므로 무죄다. 무죄. 무죄다. 무죄. 야. 민중이 좋은 거냐? 야. 민중이 경찰보다 높냐? 그럼요, 높죠. 간수보다 높냐? 훨씬이죠. 서장보다? 장군보다? 법무부 장관보다? 예끼! 대통령보다? 깨끼놈. 대통령 높냐? 그럼요, 높죠. 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 녀석 손 그냥 사기네. 내 어저께 편한데, 야, 그나저나. 너하고 이 생각이야. 너 국회의원이 더 높냐? 아니면 장관이 더 높냐? 잠깐 쉬자. 아, 이랬어.
일시! 민중의 뼈 아픈 곳.
교수님,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감옥에 갇힌 일을 되풀이해야만 하나요? 온 세상이 감옥 아니야. 민주, 민권, 민생투쟁을 끊임없이 전개해온 민족역량이 우리 발밑에 쌓여있음을 잊지 말게. 양심이기에 폭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면이 일어선 청년들의 용기는 오늘을 사는 한국인들이 가슴에 남아있는 희망이 조금 꺼지지 않는 불꽃일세. 선생님, 근데 선생님께서는 어째서 들어오셨나요? 조국의 분단을 한탄하다 통일을 부르셨다고 잡혀왔지. 젊은이, 아무리 자기가 말다 하더라도 우리는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 선생님, 하지만 저희는 아직 힘이 없어요. 흔들리며 살아가는 수많은 땅 민중들을 결코 잊지 말게. 그들이 우리의 든든한 힘이지. 그리고 수백 년의 우리 해외 동포들을 잊지 말게. 선생님, 괜찮으세요? 건강하셔야죠. 괜찮으세요? 괜찮네. 안 힘을 내야고 말고. 우리 늙은이들은